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18년 제4회 위험물산업기사 제2과목입니다. 화재예방 및 소방법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가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기율표에서 영적 원소는 불활성 가스족이죠. 그래서 가연물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 되기 쉽다. 자, 이 말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만 공급했을 때 활성화되고 B라는 물질은 에너지를 100이나 공급했을 때 활성화된다면 A의 활성화 에너지는 1이고 B의 활성화 에너지는 100이 됩니다. A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도 가연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가연물 되기 쉽다. 맞는 말입니다. 3번의 산화 반응이 완결된 산화물은 가연물이 아니다. 자, 이 말은요. 대표적으로 HO. 수소는 1가 원소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원소라 H2O 됩니까? 이건 수소가 산소와 완전히 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완결된 산화물입니다. 물은 타지 않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질소는 불활성 가스 또는 비활성 가스이므로 원래 불연성 가스라고 하지만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질소의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산화물이란 예처럼 산소를 가진 물질인데 우리 육류 위험물인 질산이 분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적갈색 기체 중에서 H2O와 함께 NO2와 함께 산소가 발생하는데 얘가 바로 이름이 이 산소의 산화질소가 되겠죠. 따라서 질소는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질소는 산화물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질소는 불연성일까? 이건 흡열 반응하는 성질 때문에 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산화물 만들어진다고 해야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서 압력수조의 압력산출 시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P는 P1하고 P2하고 P3랑 P4란 것을 다 더해주면 필요한 압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소화설비가 나왔죠. 만약에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압력수조라면 이 P4란 건 없습니다. P3까지만 하고 뒤에 뭐 했죠? 0.35 메가파스칼을 더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소화설비 이 경우에는 얘가 없고 P4 한 개가 더 들어온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때 P는 필요한 압력이고 P1은 법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포방출구의 설계 압력이고요. 또는 이동식 경우에는 포소화설비 노즐의 방사 압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식이라면 이 노즐의 방사 압력을 P1으로 정한다. 이동식이 있는 경우에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P2는 낙차의 환산수도와 그리고 P3는 배관의 마찰 손실에 대한 수도압. 다음 P4가 4번에 있는 것이 이동식의 경우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P4는 이동식 1대2 조건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답으로 하고요. 3번은 아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